안녕하세요. 사나이 가는 길의 조치입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 역할을 했던 홍성일이라는 그 친구, 그 후배가 여기서 연극 모노드라마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직접 만나서 좀 문의할 것도 있고 물어볼 것도 있고 제 역할에 대한 그 조금 지도도 할 것도 있어 제가 여기서 왔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오, 지금 연습하고 있구만. 아유, 조용히 해야지. 옛날에 강씨 아저씨가 하시던 오아시스 세탁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이 40년 전에 여기 아저씨께 맡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40년 전에 가만히 있어봐라, 50년이야. 아유, 수고들 많아요. 아유, 수고들 많아요. 생각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자, 반가우니까 한번 악수를 한번. 선생님, 영광입니다, 진짜. 그렇지 않아도,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온 곳은, 네. 자네 또 뭐, 저, 내 역할을 갖다가 스턴트를 했고. 네네네. 네, 내 맞습니다. 역할 주인공으로 했고 했는데, 아유. 조금 내가 좀 거기서 봐서 좀, 연기가 좀, 아유, 전 여태는 저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하는 게 아쉬운 감이 있어서 아, 저도 또 오늘 또 여기서 대학로 여기서 또 연습하고 모노 드라마를 연습 중이라고 그래서 네네. 한번 만나서 이것저것 아주 의논도 해볼 겸 해서 찾아왔어.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 한 번만 다시 한 번. 우와, 와, 손이 너무 다부지세요. 아이, 아직까지 힘 조금 있어. 진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전설 같은 분이신데 제가 진짜 그 역할을 할 때도 솔직히 많이 좀 떨렸거든요. 이게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 아주 역할이 아주 맡아가지고서 하는데 아주 그 고릴라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해줬고 옛날엔 좀 힘 좀 썼으니까. 근데 뭐 홍성현이 전을 보니까 몸 자체도 힘쓰게 생겼어. 아, 아닙니다. 제가 어디 선생님 앞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 그 선생님한테 제가 작품을 지금 연습 중이었는데 한번 봐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이고, 봐주는 거예요, 뭐. 아,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또 해볼 수 대화도 나눠보고 보면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영광을 한번 받아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40년쯤인가? 40년 전에 여기에다 맡겼거든요. 아이고. 40년 전이라. 제가 못된 짓 하고 다니느라고 이 어머니 목까지 들고 나와서 저 사거리 전당포로 뛰어들어갔는데 여기 강희씨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가 돈을 저한테 주시면서 나중에 갖고 찾아가라고 그 옷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이 전당포 들어가면 나중에 다시 찾기 힘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없겠죠? 글쎄, 아버님이 두신 옷이 있긴 하지만 옷이 뭐죠? 한복입니다. 한복, 여자 한복. 한복? 예. 어떤가요? 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아, 네. 그, 뭐, 그런대로 괜찮아. 아, 그래요? 그, 외로우면 체격이 어울리지 않게끔. 네. 또, 간사할 땐 간사하고, 또, 뭐, 듬직할 땐 듬직하고, 이런 연기가 아주 좋아. 아, 감사합니다. 아, 좋았어요. 지금까지 또 연기를 해봤으니까. 아, 예. 또 내가 궁금한 점도 많고, 네. 또 물어볼 거 물어보고, 네. 서로 의논 한번 논의해보자고. 아,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 네, 선생님. 가시죠.